안녕하세요. 온무앤 판무성형외과 강규석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복코에 대한 얘기 할게요. 저 코도 되게 크죠? 네, 저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복코 환자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환자분들 중에서 이 불만족 제일 많은 게 복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이 어렵거든요. 학기 작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 제 수술은요. 진짜 제 수술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복코예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에다 뭘 집어넣으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코 안에다 넣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코가 작아져요? 그래서 복코는 하도 해도 안 된다. 해봤자 실패한다. 이유가 뭐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서 커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사진 하나 올라갈 때 이분 한번 봐보세요. 수술을 네 번이나 했어요. 위로 중간으로 두 번, 밑으로 두 번. 전후 사진은 못 보여줘서 안타깝지만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있어요. 이분 그 후사진이 3분의 1로 줄여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자꾸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빼주기만 해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인, 자꾸 뭘 넣어서 수술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코를 작게 하려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큰 거를 모아줘야 돼요. 근데 모아주는 게 아니고 모아주지 않고 뭘 한다? 지지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높게 세워요. 이렇게 높여가지고 작아 보이게 하려고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작아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작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지대로 넣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코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말씀은 자꾸 집어넣지 마시라. 특히 복코 수술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코 재수술에 있어서는 제거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 다만 제거하고 나면 모양을 만드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뭘 넣지 않으면 코 모양을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뭘 넣어서 하는데 저희 병원은 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넣고 코 모양을 만드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 넣고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안에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복코 재수술의 기본, 절대 넣어서 안 된다. 기존에 넣은 거 다 제거한다. 그리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최대한 작게 만들어준다. 그게 복코 재수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단지 코가 크다라는 게 코끝만 큰 게 아니에요. 저는 날개가 작은데 콧날개가 커서 코가 커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콧날개를 작게 만들어주는 콧날개 축소, 콧날개 자체만 가지고도 코의 모양을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날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재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콧날개 재수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복코 재수술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처럼 큰 사람 이렇게 모아놔도 여전히 크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연골하고 피부 살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큰 피부를 잘라내버리는 수술이 있어요. 그걸 외부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세계 최초로 저희 병원에서 했어요. 2008년도에 처음 했고 2013년도에는 샌디에고에 가서 미국 학회에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자세하게 들어있으니까 외부절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피부를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코가 확실하게 작아집니다. 다만 잘라낸 자국이 생길 수 있어서 그 흉터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부절개 그리고 콧날개, 그리고 기존에 넣은 거를 다 빼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코를 최대로 작게 축소해주기, 그렇게 하면 되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 자, 환자분들이 복코 여기 재수술 하신 분들 그 얘기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커져요. 왜 그럴까요? 흉살이 생겨서 그래요. 흉살. 그래서 그 흉살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흉살 재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요, 처음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복코 수술을 하고 나서 최소 30에서 50%까지 확 작아져요. 코끝, 콧날개까지 다 줄여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70, 80 커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0으로 줄여놓은 거를 55, 60까지만 커질 수 있도록, 다른 데처럼 7, 80으로 커지지 않고, 이거를 예방해주는 흉살 재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하시고 나면 그거를 끝까지 수술 후 두 달, 길게는 3개월까지 그걸 유지를 해드려요. 그러고 나면 코 절대 안 커집니다. 하여튼 이러한 노하우, 지난 22년 동안 코 수술만 전문으로 한 우리 온맨 파모성형외과의 이 노하우로 확실하게 코를 완벽하게 교정을 해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복코 재수술 환자들, 저같이 큰 뚱코들 다 오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온맨 파모성형외과 한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